안녕하세요. 프로골퍼 이정은입니다. 오늘 제가 레슨해드릴 내용은 하프 스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하프 스윙은 사실 스윙하는 중에서 이 하프 스윙의 구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프 스윙 구간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고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테이크웨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프스윙 구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오늘 첫 번째로 테이크어웨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테이크어웨이는 공 뒤로 채를 빼면서 이 손의 위치가 오른쪽 허벅지 약간 바깥쪽에 있는 위치까지 가는 것을 테이크어웨이라고 하는데요. 이 테이크어웨이가 중요한 것은요. 이 골프는 죽어 있는 공을 내가 몸을 움직여서 공을 살려서 보내야 하기 때문에 이 공 뒤로 시작한 이 스타트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조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서 연습을 많이 하시면 좋은데요. 먼저 테이크어웨이에서 조금 첫 번째로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거는 어드레스 때 내 몸과 어깨와 팔의 이 삼각형 있잖아요. 이 삼각형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 일단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합니다. 몸은 딱 잡아놓고 손만 가는 게 아니고요. 내 몸통이 같이 가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항상 손이 내 가슴 앞에, 뭐 내 배꼽 앞에 있다는 것, 이것을 좀 체크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집에서도 쉽게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어드레스를 딱 섰을 때 이제 이렇게 손 위치가 여기 있잖아요. 자, 이 상태에서 앞으로 나란히를 한번 해볼게요. 자, 앞으로 나란히를 했는데 지금 보시면 손의 길이가 똑같죠? 왼손, 오른손. 자, 이 길이가 똑같은 대로 테이크어웨이를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지금도 왼손, 오른손이 길이가 똑같아요. 그런데 몸은 안 움직이고 팔만 가시는 분들, 손만 이렇게 테이크어웨이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 왼손, 오른손 길이가 달라지죠? 이렇게 되면 아, 내가 손으로만 지금 테이크어웨이를 만들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아니고 이렇게 몸이 같이 와줘서 왼손, 오른손의 길이가 똑같이 만들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체크 방법인데요. 두 번째는 우리가 어드레스 때 손의 위치가요. 보통 여러분들 뭐 프로분들한테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그립이 내 배꼽이랑 뭐 주먹 하나 반 정도 들어가는 정도의 어드레스를 써야 된다. 근데 이거는 그냥 가장 쉽게 여러분들 체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준점을 준 거고요. 가장 좋은 손의 위치는 어드레스를 내가 딱 섰을 때 팔이 그냥 툭 하고 떨어지는 이 지점. 이 지점이 가장 좋은 어드레스 때 손 위치입니다. 자, 이 위치에서 테이크어웨이를 할 건데 대부분 아마추어 분들이요. 이렇게 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이렇게 몸이랑 손이랑 멀어지면서 이렇게 테이크어웨이를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테이크어웨이 때 내 손의 위치, 테이크어웨이 때는요. 내 손의 어드레스 때 위치에서 이 벗어나지 않아야 해요. 그러니까 어드레스 때 위치, 내 손의 위치가 여기 있었다면 테이크어웨이 때도 똑같이 이 위치로 이렇게 와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배꼽하고 그립 끝의 간격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테이크어웨이를 해주셔야 돼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으로 들어오게 되면요. 너무 플랫한 스윙이 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넘어오는 백스윙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또 내 배꼽이랑 손이 너무 멀어지게 되면요. 이 역시도 좀 헤드가 처진다든지 너무 바깥쪽으로 빠지는 그런 스윙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테이크어웨이를 정말 이 플레이, 테이크어웨이의 플레이는 좀 정확하게 해주시면요. 그 다음 스윙은 좀 더 쉽고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내 배꼽과 그립 끝에 이 어드레스 때 간격이 테이크어웨이 때도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연습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연습은 뭐 그립 끝을 배꼽에 붙인 상태에서 이렇게 연습을 하셔도 좋고요. 그냥 내 느낌상 아 내 위치가 여기였으니까 테이크어웨이 때도 똑같이 이 위치로 와야 되는구나 라고 상상을 하시면서 테이크어웨이를 해주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체크 포인트는요 바로 코킹인데요.
코킹은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뭐 하프스윙 때 코킹이 돼야 된다고 많이 말을 하죠. 그런데 테이크어웨이 때는 노코킹으로 가다가 여기서 코킹을 하게 되면 이미 늦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 스타트 때부터 벌써 약간 코킹이 시작이 되면서 가주셔야지 하프 때 정확하게 L자를 만들면서 90도의 스윙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 스타트 때부터 코킹을 하면서 테이크어웨이를 가주시고요. 테이크어웨이의 정점에 갔을 때는 내 샤프트가 지면과 수평이 되도록 만들어주시면 올바른 테이크어웨이가 됩니다. 제가 오늘 좀 여러 가지를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렵지 않으니까요. 영상을 보시면서 연습을 하셔도 좋고, TV를 보면서 연습을 하셔도 좋고요. 제가 알려드린 세 가지 팁꼭 연습을 하셔서 좋은 스윙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